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저 방금 전에 커피 사러 나갔다는데 완전 날씨가 겨울 날씨더라고요.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나요? 마롱 라떼. 이거 오늘 저는 처음 마셔보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바밤바 같은 맛이 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스타벅스 갈 일이 있으면 드셔보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 세포라랑 드럭스토어에서 산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세포라에서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파운데이션이에요. 네이키드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 컬러는 4.0. 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서 이렇게 안에 흔들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거예요. 되게 묽은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약간 느낌이 걔랑 비슷해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HD 파운데이션 말고 페이스 앤 바디 뭐그 리퀴드 파운데이션인가 그런 거 있거든요. 걔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바르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같이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원하시면은 이거는 약간 커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금 더 가볍고 좀더내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 제품인데 이거는 미국 유튜버 뷰티 비디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아나스타시아 딥브로우예요. 아나스타시아 브랜드가 미국에서 되게 눈썹 아이브로우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는 컬러는 이런 약간 붉은빛 또는 브라운 컬러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붉은색이기 때문에 지속력도 얘는 젤 타입이기 때문에 파우더 같은 타입보다는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사용한 제품이 이 아나스타시아 브로우 딥브로우라는 제품이에요. 마크 제이콥스 입술 제품이랑 얘는 아이섀도우 스틱 같은 거거든요. 패키징이 너무 예쁘죠? 이런 마크 제이콥스나 뭐 입생로랑 샤넬, 디올 같이 패션,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 나온 메이크업 제품들은 이런 패키징이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크 제이콥스도 너무 패키징이 예뻐서 살 때도 되게 기분 좋고 갖고 다니면서 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섀도우 스틱을 보여드릴게요. 트윙클 팝. 이런 글리터가 들어있는 아이섀도우 펜슬이에요. 이런 눈 밑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눈 밑에 이렇게 애교살 부분이랑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눈 밑에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글리터 같은 거.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되게 좋다. 갖고 다니면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는데. 눈동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눈 깜빡깜빡할 때 눈이 더 예뻐 보이겠죠? 눈 중간에만 이렇게 발라줘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입술. 립스틱인데, 얘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짠! 얘도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거든요. 세포라에서 구입을 할 때도 거기 있는 건 테스터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많이 써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은 못 바르고 여기 손등에다가 하나하나 색깔 여러 가지 발라보고 거울 보면서 내 피부에 뭐가 맞나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구입을 한 604번이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핑크빛이 좀 많이 도는 코랄 컬러예요. 코랄빛이 도는 핑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핑크빛이 더 많이 돌죠? 아닌가?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도 바르니까 확실히 제 피부가 더 밝아 보이고 더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네 두 개가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카라. 메이크업 포에버 엑스트라 버건트.
얘예요. 얘도 옛날에 협찬으로 받았던 마스카라였는데 그때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세포란에 가서 제가 제 돈으로 구입을 해왔고요. 제가 최근에 써본 마스카라 중에는 얘가 제 속눈썹을 길게 해주고 컬링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도 마스카라를 얘를 바른 거예요. 근데 여러가지 마스카라 써봐도 저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 스모키 엑스트라버건트 마스카라. 그 다음에는 드럭스토어에서 산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거의 다 써가지고 일단 하나는 제가 쓸 거고 얘네 세 개는 이벤트를 해서 나눠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얘 하나는 좀 부족하니까 딴 것들이랑 조금 섞어서 뭐 소형 뷰티룸 박스? 이래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서 연말이니까 선물 이벤트를 해서 선물을 드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얘네 세 개는 제가 안 쓰고 아무도 안 주고 쟁여놓을게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할지 생각이 되면은 얘네를 넣어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제가 이벤트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블러쉬를 두 개를 샀는데요. 메이블린 제품이고 요거는 캔디 코랄 30번이고요. 얘는 70번 핫 타말레. 대박. 메이드 인 코리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아마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메이블린이 뭐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파는 건가? 대박. 다른 애들은 메이드 인 USA인데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얘는 한국에서 만든 거네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 얘네도 한번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아직 뜯지도 않아가지고 저도 몰라요. 발색이 어떤지. 오! 신기해 느낌이. 이게 들어가요. 약간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 여기에 파우더처럼 가벼운데 크림처럼 피부에 녹는다고 써있네요. 캔디 코랄 컬러를 여기 발라볼게요. 오른쪽에. 색깔 예쁘다. 이거 입술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거울 볼 때마다. 이쪽이 캔디 코랄이고요. 이쪽에는 한번 이 핫 타말레를 발라볼게요. 얘는 70번. 70번 핫 타말레. 얘 색깔 예쁘다. 얘는 이런 약간 로즈빛? 로즈 라즈베리? 약간 그런 컬러의 핑크 컬러. 그래서 이게 캔디 코랄이고요. 이게 핫타말레. 얘네도 두 개 다 만족이에요. 드럭스토어에서는 직접 발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그냥 감으로 사야 되는데 메이블린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저는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들도 메이블린이에요. 컬러 타투. 컬러 타투도 저도 지금 벌써 컬러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컬러를 사봤어요. 얘는 80번 크리미 베이지. 얘는 지금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얘는 90번 빈티지 플럼이에요. 빈티지 플럼. 컬러는 약간 이런 색깔. 지금 눈화장은 벌써 한 상태라서 눈에다가 못 바르고 얘가 빈티지 플럼. 그리고 얘는 크리미 베이지. 요 컬러가 크리미 베이지예요. 가을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에서 사온 메이크업 제품들이고요. 얘네는 보너스로 제가 그때 두 개의 모노아이즈 두 개를 못 받고 솔드아웃 돼가지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3주 만에 이 두 개를 받았어요. 얘가 소셜라이트고 얘가 테이크 미 아웃. 지금 오늘 얘네로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중간 부분에는 소셜라이트. 소셜라이트는 이런 컬러예요. 요 컬러.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중간 부분에 발랐는데 펄감도 되게 예쁘고
전 이번에 산 모노아이즈 중에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 이 바깥쪽, 눈두덩이 바깥쪽에는 이 테이크 미 아웃 이런 약간 카퍼 컬러? 카퍼 약간 붉은빛 또는 브라운 색깔? 그래서 오늘은 걔네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 세포라랑 드럭스토어에서 사온 메이크업 제품들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한 가지만 고르라 하면은 전 이 입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색깔 완전 지금 되게 기분 업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술 색깔이. 요즘에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비디오로 금방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